여기 있습니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점심 먹고 오는 거니? 나가세요. 아니, 얼른요. 저... 말도 없이 오시면 어떡해요? 빵집이라 하길래 빵도 사면서 구경도 할 겸 해서. 무슨 일로 오셨어요? 저 바쁜데. 미안하다. 처음에 잘 확인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. 많이 놀랬지? 저한테 미안하신 분이 갑자기 집에 쳐들어오신 거예요? 그래. 그저께 밤에 그렇게 알게 해서 미안하다. 이성을 잃었었어. 좀 화가 많이 났거든. 내가 경솔했다. 여기도 그렇고 아무 때나 막 불쑥불쑥 계속 많이 경솔하시네요. 아, 그래. 그렇구나. 오늘도 계속 미안한 일만 하네. 미안하시면 저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. 속상하고 힘들겠지만 잘못된 일은 바로 잡아야 하니까. 누구 맘대로요? 잘못도 어른들이 하고 바로 잡는 것도 어른들이에요? 처음부터 저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안 일어났어요. 널 일부러 잃어버린 게 아니야. 우리 엄마 아빠도 친부모 있는 줄 알면서 일부러 저 데리고 온 건 아닐걸요? 너 대신 자기 친딸을... 듣고 싶지 않아요. 양쪽 집 다 아무한테도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고요. 이래라 저래라도 하지 마세요. 그쪽도 잘못도 있으니까.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. 안녕히 계세요.